뭐라고? 이 된장찌개 양념에 베이스로다가 만든 기가 막힌 라면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된장 잘하는 집하고 라면 잘하는 집하고 같이 딱 겹합해서 만들었다 그러길래 내가 딱 갖고 왔지. 겹합을 어디랑 어디가 했는데? 이 팔도랑 해찬들이랑 같이 딱 겹합을 했다는데. 그래서 제품 뭐야? 차돌 된장찌개 라면. 뭐야? 그냥 된장 라면이네. 에이, 그냥이 아니라 해찬들에서 만든. 됐고. 어디서 샀어? 롯데마트. 얼마야? 이거 네개 드는 거 2,980원이니까 개당 745원. 특징이 뭔데? 이 해찬들 된장이 들었고 차돌량지 오지 사골농 추객이 들어가서 괴기의 풍미가 캬고 진화돼야. 차돌량지? 그럼 차돌량지 된장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? 나도 모르지. 그거 된장은 얼마나 들어갔는데? 이 된장 30.5% 들어갔다. 차돌량지는 얼마나 들어갔어? 이 보니까 0.07% 들어갔네. 차돌량지가 때 밀고 갔냐? 괴기가 때를 어떻게 민다고? 어떻게 먹어? 라면이 별거 있겠니? 냄비에 물 500ml 넣고 끓이는 동안 봉다리 뜯고 물 끓으면 면, 분말 스프, 건더기 스프 차례대로 넣어주고 4분 동안 끓여서 먹으면 된대야. 먹어봐. 그래요? 아이고 면 잘 끓였죠? 됐어. 맛은 어때? 이 짭짤하고 구수해요. 차돌량지 들어간 게 느껴져? 그건 모르겠다. 된장 들어간 건 잘 느껴져? 이 30% 들어가니까 좀 구수해니 들어간 거 같네. 깊고 시네? 물이 500만 들어가서 그런가? 진하긴 하네. 면 상태는 어때? 면은 보통 면 굵기고 뭐 괜찮아. 맵기는? 이 맵기는 안성탕면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700원대 이 정도면 훌륭하긴 한데 이거 뭐 된다고 만들었대야?